최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송악산 아래에 있는 부시리 덕이라는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낚시 강습을 위해 나와 있는데요. 돌돔 찌바리 낚시를 해서 한 5자 가까운 돌돔 하나 잡아놨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지금 제주도는 한참 돌돔이 시작되는 시기고요. 오늘 사용하는 그 미끼 전보구를 사용하고 또 홍무시도 사용하고 개도 사용했는데 오늘은 이왕 이렇게 돌돔을 잡았으니까요. 이 돌돔 찌바리 낚시 포인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채비를 착수시키고 손으로 어떻게 느끼면서 찌바리 낚시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돌돔 찌낚시죠. 자꾸만 속어가 나옵니다. 돌돔 찌낚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천천히, 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지금 홍무시가 좀 시원찮긴 해요. 보시면 홍무시가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홍무시 뭐 가장 좋아하죠, 돌돔들이. 근데 이 저희들이 홍무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을 따로 준비한 이유는 너무 잡어들 때문에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복을 이렇게 좀 담가 놨습니다. 전복 이용해서 이렇게 미끼를 사용해서 홍무시, 전복 이렇게 사용할 거고, 이래도 잡어가 너무 달려들면 그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개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일단 바늘 어떻게 하는지, 미끼를 어떻게 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채비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돌돔 찌낚시 채비는요, 로드는 가마가치 때고요, RX대입니다. 그 2호에 6m 30이죠. 돌돔 찌낚시는 일반적인 낚싯대의 길이보다 1m가 긴, 꽤 긴 장대를 쓰는데요. 그 이유는 돌돔이 항상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먹이를 쥐고 본인의 굴 속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강하게 회귀하려는 그런 본성 때문에 낚싯대가 짧으면 낚싯대의 그 우선권을 뺏기가 쉽습니다, 돌돔에. 그래서 최대한 길어서 돌돔이 박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1m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돌돔이 워낙에 바다의 폭군이잖아요. 바다에서는 뭐 본인을 그 상대할 만한 그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강한 폭군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돌돔 전용 찌바린 때 2호대 정도의 강도는 돼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줄은 8호줄입니다. 보통 참돔 낚시할 적에 쓰는 후카세라는 그 다이와 8호줄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반유동했습니다. 보시면 찌는 2호찌고요. 위에 반원굿을 달아가지고 반유동, 약 12m 정도의 면사 매듭을 매서 반유동을 했고요. 쿠션 고무는 좀 크게, 와류에도 이 채비가 안정될 수 있게 쿠션 고무를 큰 걸로 달았고요. 수중치는 1.05입니다. 그러니까 찌는 2호지만 수중봉도는 1.05로 하고, 나머지 목줄 이렇게 롤링 도레를 했고요. 목줄은 6호줄입니다. 한 2m에서 1m 50, 그러니까 1m 50에서 2m 정도 하면 되고, 중간에 봉도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중간 봉도 하나 달아주시고 미끼 안정화를 위해서 큰 봉도를 바로 밑에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핀 도레를 이렇게 이중으로, 여기를 두 번 매듭을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껴서 어쨌든 두 개의 줄이 강력한 입질에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미끼 안정화. 왜냐하면 그 돌돔의 그 포인트 자체가 반탄유가 형성하고 조류 소통이 원활한 곳에서 돌돔이 배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끼 안정을 위해서 꽤 큰 봉도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리고 밑에는 외바늘 채비로 좀 길게 이렇게 두 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끼가 생각보다, 이 전복 미끼라든가 기타 홍무시 또는 개, 소라들이 생각보다 일찍 따이거든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바늘 채비, 이렇게 외바늘 채비를 길게 두 개를 해서 하나에는 뭐 이렇게 지금 개 다시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배회하는 개를 잡아가지고 개도 절반, 큰 거는 절반 이렇게 달아주고 전보 그리고 홈무실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제가 돌돔찌, 그러니까 찌낚시에 그 미끼는 어떤 식으로 끼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또 따로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돌돔 찌낚시 미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최상의 방법, 제가 아는 최상의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소라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냥 슈퍼에 가셔서 전보 한 5미나, 그러니까 그 스티로폼 그 하나의 팩에 5개나 6개, 6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전복을 준비하시고, 전복 하나 빼올게요. 전복은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면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 두시는 게 좋죠. 너무 뜨거운 물에 담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살려 놓으시고. 전복을 뜯어냅니다. 뭐 가위가 있으시면 가위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현장에서 뭐 가위만 가져와서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우는 터트려주면 처음에 이제 채비가 들어갈 때 이것도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개우는 빼놨습니다. 이렇고 크기를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그니까 요 정도의 그 전복의 크기가 한 스티로폼에 6미, 그죠? 6개나 5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한 스티로폼 팩에. 그리고 크기는 딱 치킨무 정도 사이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근데 큰 깍두기 아닙니다. 깍두기 너무 크고요. 치킨무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딱 요 정도 사이즈로 손질을 해놓고요. 커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면 그 허챔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즈가 마치 치킨무, 우리 치킨 시키면 치킨무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따로 개울을 터뜨려서 이렇게 버무려 주면 여기 향이 배기 때문에 좋습니다. 최상의 뭐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홈무시가 있으니까 홈무시도 또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은 바늘은 여러 가지 바늘인데 12호에서 14호 정도 쓰시면 돼요. 예민하다 싶으면 12호, 뭐 지금 한 14호 바늘인데요. 14호 바늘 정도 쓰시면 되고,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홈무시를 하나 껴줍니다. 홈무시도 이게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크기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크고 뭐 거의 한 70cm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좀 부실합니다. 작기도 하고. 뭐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홈무실은 이렇게 홈무시 바늘, 우리가 성게바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돌돔할 적에 항상 이렇게 이 바늘이 필요하죠. 이렇게 누르면 홈무시가 단단해져요. 흐물흐물했던 것도 바늘이 들어가면. 이렇게 거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돌돔 바늘, 이거는 합사가 묶어져 있죠. 바늘 크기는 돌돔 14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줄줄이. 자,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전복을 껴주는데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깍둑썰기, 그러니까 치킨무 정도 크기라면 3개 정도, 왜냐하면 홈무시가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3개나 2개 정도만 하셔도 뭐 충분합니다. 저는 3개 다를게요. 3개. 그리고 전복은 죽여오시지 말고 현장에서 완전 살려셔가지고 단단하게 선덕해주 되게. 자,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홈무시가 껴지면서 살짝 터졌어요. 이게 좀 싱싱하진 않거든요, 지금 사온 게. 그래서
바늘을 찌르니까, 성게 바늘을 찌르니까 중간중간 터지면서 강하게 그 참깨지렁에 아주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최고죠. 참깨지렁 향이 퍼지면서 밑에 전복 이렇게 달아주고, 처음에 캐스팅을 할 때, 처음에 다닐 때 이렇게 아까 제가 쓴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차피 뭐 끝나긴 하지만 개우덩어리를 가장 질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캐스팅을 해주면 금방 터트립니다. 잡어들이. 그러면서 향이 깊게 퍼지고 참깨지렁의 향, 그리고 단단한 전복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돌돔 찌낚시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캐스팅하고 포인트 선정하고 어느 쪽에 이 캐스팅하고 착수를 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이래도 전복이니 뭐니 너무 따인다 이러실 적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저는 암놈 털개 중에 암놈을 이렇게 잡아왔거든요. 현장에서 이 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나 큰 돌돔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개들 그냥 막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잡어가 너무 많다, 전복을 썼는데도 많다, 이거 좀 잔인하긴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다리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다리 끊어버리고 가운데를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알이 꽉 차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홈무실을 꼈다고 가정하고요. 아까처럼 성게바늘 이용해서 홈무실 끼고 요 바늘, 이 다리 잘라낸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 껴서 이렇게 걸어놓아서 하셔도 생각 외로 큰 대물 돌돔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개 크기는 뭐 혹돔이라든가 강담돔, 돌돔 뭐 이런 뭐 호박돔 정도 아니면 이거 깨부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시면 잡어를 좀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입질이 오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꽉 찬 거, 이런 크기 정도면 하나 정도만 다셔도 되고, 요걸 줄로 올리셔가지고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달아놓고 하셔도 그 개를 좋아하거든요. 돌돔들이 이 향이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또 잡으실 수 있어서 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돌돔 바늘 하나 이렇게 챙기고 다니고 강한 그 돌돔 낚시를 할 수 있는 뭐 미장대, MH대나 뭐 H대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릴은 뭐 한 4,000번 이상 가지고 다니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돌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